고품질의 원두를 10여 분 동안 로스팅한 후 그라인딩을 거친 신선한 원두 커피. 한인들이 선호하는 아프리카산 원두는 진한 갈색을 보일 때까지 로스팅합니다. 원두가 기계로 들어간 후 팝콘처럼 갈라지면서 터지는 퍼스트 크랙은 전문가들이 유심히 지켜보는 부분입니다. 즉 바리스타에게 요구되는 세심한 감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손님들에게 좀 더 좋은 커피를 만들어내려는 그 어떻게 보면 창작의 고통이죠. 새로운 커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게 정말 많이 힘들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되게 바리스타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바리스타라는 직업 자체도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 직업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직업이라서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나는 바리스타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전문적으로 배우시고 하시게 되면은 하루에 커피를 100잔 이상도 드시게 되거든요. 몸을 많이 배리고 몸도 많이 배고 자기 건강도 자기가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섣불리 이렇게 쉽게 생각할 직업은 아닙니다. 물론 바리스타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열적으로 정말 커피 하나의 인생을 다 바쳐셔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하신다면은 예 정말 평생을 하실 생각으로 하셔야 될 거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원두 커피의 맛을 좌우하는 요소는 원두 자체부터 모든 과정까지 담겨져 있지만 역시 커피를 빼내는 마지막 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즉 드립에 따라 커피의 풍미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드립을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담겨진 커피들을 모두 우려내는 것입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마실 때 뜨거운 물을 한 번에 부어 녹이는 것과는 아주 다르게 조심스러운 과정입니다. 뜨거운 물의 온도는 화씨 20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불린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가운데에서부터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내리면 커피가 부풀어 오르며 향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부어진 물이 다 차면 커피 원두는 완전히 부풀어 오르고 아래에서는 신선한 커피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 가게를 연 목적은 한국의 커피 수준도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진짜 자리값을 내기 위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고 멀리서라도 커피 한 잔을 그 집 커피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한인타운을 떠나서 우리의 커피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 소텔에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가게를 열게 됐습니다. 보통 미국에 있는 커피집은요 커피만 파는 게 아니고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먹을거리도 같이 파는데 나중에 돼버리면은 이게 커피집인지 샌드위치집인지 색깔이 분명치 않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메뉴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커피랑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한 종목을 선택하셔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메뉴를 개발해가지고 커피랑 가장 잘 어울리는 어떤 먹을거리를 손님들한테 대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이 되면서 손님들은 아이스커피와 더불어 라떼 종류를 많이 찾는다는 분석입니다. 라떼 위에 뿌려지는 하얀 우유가 만들어내는 여러 문양에도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방 커피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근데 다방 커피, 믹스 커피 같은 경우에는 커피 종류를 좀 안 좋은 커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본연의 맛은 전혀 못 느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제가 커피 하는 사람들은 좀 안타까운 좀 실정이거든요. 일반 커피처럼 한 번에 넣어지는 크림이 아니라 맛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적절한 양을 천천히 뿌리기 위해 여러 문양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커피 전문점에서 일을 하던 중 커피에 매료돼 바리스타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맛과 향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후에는 와인 감별사나 제조 또는 티 문화로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위클리 교육, 오늘은 적절한 드립과 바리스타 등을 알아봤습니다.